대박. 우와.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주곤충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우리 병민쌤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소를 또 많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이 자꾸 캐릭터가 이상하게 겹쳐져가지고 하늘소만 보면 저한테 먹으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촬영만 하러 온 거고요. 저도 자식 있는데 얘네가 요즘에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인스타 DM으로다가 하루에 한 50명 정도는 얘네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장수하늘소 발견했다고 얘네 돈 되냐고 비싸냐고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로 장수하늘소면은 본인이 어차피 갖다 팔지도 못해요. 파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얘네는 그냥 수식어가 없이 앞에 붙는 게 없이 그냥 일반 하늘소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흔한 딱정벌레 중 하나잖아요. 풍뎅이 중. 얘네가 이제 한국에서 좀 흔한 하늘소가 안락하늘소, 그리고 일반 하늘소, 버들하늘소, 털두꺼비 하늘소. 이 네 가지 거의 끝이죠. 얘네가 제일 흔한 종인데 그 중에서 이 하늘소가 한 3년 주기로 다 대발생을 해요. 그게 하필 또 올해인데 진짜 전국 어딜 가도 계속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했고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장수하늘소랑 헷갈리시는데 장수하늘소는 얘보다 3배 정도 더 크다 보시면 돼요. 덩치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밥 먹는 거, 하늘소가. 단 거 잘 먹어요? 네. 하늘소 중에서 나무 껍데기 갉아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얘일걸요? 아 그래요? 나무 껍데기 갉아서 거기서 체액, 그 수액에 나무 핥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약간 나무 여린까지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린 그런 것도 먹기도 해요? 과수농가에 피해를 많이 준대요. 과수농가에요? 네. 아 약간 부드러운 가지도 뜯은 다음에 핥아먹잖아요. 생긴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귀엽진 않긴 해요. 얘네가 좀 징그럽고 특히 목에 주름 때문에 가슴판에 이게 설명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퀴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들면은 아 나 이제 하늘소 진짜 못 만진대. 소리가 안 나네. 소리를 내긴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애들이 달아가지고 그래요. 원래 만지면 하늘소는 저 가슴판이랑 배판에 있는 그 기관 이거를 비벼가지고 소리를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끽끽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웬 산루에 남은 고치가요. 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뒀어요. 안에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어요. 오씨.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해충도 아니 해충이고 해충이죠. 뭐, 네 근데 굳이 막 그렇게 사람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 해충도 아니기도 하고요. 보면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꾸 장수하늘소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보자마자 얘네들로 1억 천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로 막 1,0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러는데 얘네들을 데려오면 같이 보내드리는데 여기 투박팔이 굉장히 많이 보죠. 아 얘네 한 매입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한 500원 정도 하나요? 매입 금액이요? 저도 안 사죠. 그냥 누가 이렇게 갖고 오면 전시 정도만 하는 정도. 얘네가 또 껍질이 약간 말랑말랑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이 얘를 좋아해요 되게. 아 맛있어 맛있게 잘 먹어요? 네. 어, 짝짓기도 하네요 여기서. 이거 뭐 사실 뭐 금전적인 가치는 없으니까 보고선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만지는 건 진짜 언제 만져도 싫다. 앞으로 길어봐야 한 2주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짧아서 수명이 워낙 짧다 보니까 진짜로 한 달 못 살죠? 네, 수명도 짧은 애들이 성질도 더러워서 네 지들끼리 맨날 물어뜯잖아요 다루니까. 그렇죠. 서로 싸우고 물고 하니까 사슴벌레한테도 덤비다가 맨날 맞고 그러잖아요. 장수하늘소 아니면 한국에서 사슴벌레 이길 게 없죠. 장수하늘소도 솔직히 큰 넙사 같은 거면 힘들죠. 그쵸. 해봐야 한 톱사 작은 거나 하늘소들이 워낙 싸움을 못하니까. 그쵸. 오. 근데 이동하는 것도 한번 봐도 돼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어, 속도가 꽤 빠르긴 해요. 갑충치고는. 그리고 얘네들 암수 구분 포인트 중 하나가 수컷은 이런 식으로 더듬이가 몸체보다 길어요. 근데 암컷은 수컷에 비해서 더듬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얘는 엄청 길잖아요. 근데 암컷들은 이렇게 더듬이가 짧습니다. 그 이유가 수컷은 이 감각기관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암컷을 좀 더 잘 찾고 뭐 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를 한 거고 암컷은 그것보다 짧게 진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잡을 때 포인트 중 하나가 이렇게 더듬이를 잡고 들면 애들이 물지를 못해요. 이렇게 들면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신기한 거 알려줄까? 얘는 뒤집잖아. 일어나는 거 보여줄까? 뒤집으면은 더듬이로 다 일어난다? 제발 이렇게 더듬이로다가 더듬이 힘을 빡 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뭐 애는 너무 길어가지고 워낙 쉽게 하는 거긴 한데 하나 둘 셋 저렇게 대단한 건 아니긴 한데 저러고 살아 그냥. 신기해. 아 근데 좀 징그럽다. 물리면 안 돼요? 한번 물려봐봐. 손 줘봐. 안 돼요 안 돼요. 엄지발가락 물려보자. 안 되고 이 턱이 짧다 보니까 사람도 이렇게 손으로 꽂은 것보다 손톱으로 꽂은 게 아프잖아. 얘네들도 약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 많긴 많다. 여기 원래 100마리 있었죠? 네. 계속 리필되죠? 사람들 갖다 주죠? 150마리 정도 있었는데. 네. 금방 줄어들더라고. 근데 사과 농가에도 좀 피해를 많이 주나 보네요. 복숭아 농가, 사과 농가 이런데. 얘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아, 죄다 긁어놓으니까. 네. 항상 올 때마다 신기한 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참나무 하나 좀 갖다 드릴까요? 참나무 좋지. 네,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하나 가져가실래요? 뭐요? 이거 사풍이 해볼래요. 오,
지금 사풍이 살던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네. 아, 이게 들고 도는 거구나. 사슴풍뎅이 요청은 보기 힘든데. 아, 정말 특색이 없네요. 네, 그냥 꽃무지 해보려고 했지. 좀 싸나운 꽃무지. 바다크는 톱밥은 뭐 쓰고 있는 거예요? 톱밥이요? 그냥 톱밥이요. 코콘 잡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다 그 황토 써가지고 해줘야지. 아. 얘는 톱밥도 잘 나와요, 사실. 얘는 사슴풍뎅이랑 곤충의 애벌레예요. 온 김에 여주곤충박물관 다른 것도 좀 촬영을 해볼게요. 얘네가 이번에 전시된 뮤엘러리 사슴벌레. 보석사슴벌레입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또 곤충들이 새로 왔네요. 여기도 뮤엘러리 사슴벌레고, 여기는 헤라클리 사슴벌레. 얘도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당분간 생체들이 여기서 전시된다고 하니까 와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작은 애도 이게 번식 욕구가 있구나. 그거 같다, 초롱아비 짝짓기 하는 것 같다. 아무튼 신경 나왔는데요. 편집장 이거 똥구녕 쪽은 살짝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거 너무 너무 흉측해가지고. 와, 하늘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영양사슴 하늘소로 나가 발견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신기하게도 이게 인연이 됐나봐요. 우리 충갈농장 대표님께서. 안녕하세요, 충갈농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금 하늘소를 제가 여주곤충박물관 가서 촬영을 할 때 숫자가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고 하니까 얘네들을 또 어디서 주워오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불빛 보고 날아와가지고 죽는 애들이고, 얘 현재 시즌상 앞으로 한 길어봐야 2-3일 내로 다 전부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불빛에 날아온 애들, 가로등에 날아온 애들을 주워가지고 데려와 주셨는데, 근데 그게 지금 100마리 정도를 주워오셨거든요. 지금 보면은, 와, 이게 약간 좀 극혐일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그냥. 확실히 시즌 말이라서 애들이 딱 만졌을 때 몸에 힘이 별로 없고요, 바닥에 축 늘어진 애들이 많아요. 지금부터는 거의 길어봐야 한 8월 한 10일? 그 정도 지나면은 야생에서도 이 하늘소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애들이 잠깐 발생했다가 한 번에 싹 죽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일반 하늘소 사이에 버드 하늘소도 좀 섞여 있긴 한데, 얘가 버드 하늘소라고 이 일반 하늘소하고 이제 좀 유사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아요. 얘도 장수 하늘소 아니냐 이러신 분들인데 장수 하늘소 전혀 아니고요. 저 어릴 때 캠프 갔었거든요. 네네. 캠프 갔는데 제가 이제 이 하늘소를 잡았어요, 그 당시에. 네.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만 이거 장수 하늘소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제가 그때 되게 어릴 때인데 그냥 농담으로다가 내 장수 하늘소 맞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니까 한 명이 한 2천만 원 할걸요? 이러니까 네.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한테 힘으로 그걸 뺏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어릴 때였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아저씨는 이거 갖고서는 2천만 원인 줄 알고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와, 근데 숫자가 어마무시하다. 얘네가 미안. 난다. 얘네가 이제 한참 발생을 할 때는 주로 이제 과수원 같은 데서 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고사목들을 파먹긴 하는데, 이제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도 일부분이 좀 고사한 부분이 나무가 있으면은 그런 나무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무에 해를 입히는, 굳이 말하자면 해충이거든요. 다만 저희 산림에 진짜 막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종은 또 아니에요. 약간 매미나방 같이 사람한테 막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이러진 않으니까, 얘네를 발견했을 때는 그냥 빗자루 같은 걸로 치우시면 되고, 얘네가 발생했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진짜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이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사실 얘네 말고도 우리 충갈농장 사장님이 저희한테 막 보여주시는 벌레가 진짜 많아요. 국내에서 항상 곤충 전시나 사업할 때 아쉬운 게 종이 좀 다양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혹시나 곤충 전시가 필요하거나 곤충 산업이 필요하다 하시면 뭐 회사나 이런 데 지자체가 있으면은 충갈농장으로 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좀 특이한 아이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얘네 말고도 지금 저희 매장에 그 딱정벌레도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일부는 근처에 과수원이나 이런 데가 없는 피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산에다가 풀어주고, 또 일부는 저희가 갖고 다니는 뭐 그 키우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얘네 단물 좋아하면 또 잘 먹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좀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긴 하네요. 네, 물방울 먹이도 주기도 애매하고. 괜찮을까요? 아, 잘 먹긴 하겠는데 물이 너무 들어오실까 봐. 아, 제가 하늘소 먹는 거는 좀 약간 그 PTSD가 좀 있어가지고요. 곤충 전시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충갈농장으로 연락 주시면 충갈농장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주로 주력이 지금 여치 많이 분양하고 계시죠? 사마귀, 여치, 뭐 메뚜기 그런 종류를 하죠. 아, 오, 징그럽다. 아, 마지막 하나만 도전하자. 대박. 우와. 귀뚜라미 소자 있어? 내 귀뚜라미 소자리요?
아, 네, 있습니다. 몇 마리 드릴까요? 네, 50, 계속 50마리 포장이요. 됐어, 됐어. 넣으면 돼.